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입니다. 굉장히 목사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교회 안에 떠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대개 이럴 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한쪽 그룹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분위기 그룹이 생겼고, 또 반대쪽에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쪽은 그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럴 리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참 힘든 소문이 떠돌아다니는데도 그 목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나 변명이 없이 딱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문이 밝혀졌습니다. 헛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인 한 사람이 그런 치명적인 헛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헛소문인데도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문은 확인을 할 때까지 우리가 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우리는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확인해보지도 않은 그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사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생기고 그 소문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 중에서도 이 안 좋은 헛소문은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소문은 더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믿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부정적인 소문은 전해도 안 되고 안 좋은 부정적인 소문은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사실무근한,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어쩌면 목사님에게도 사형선과 같은 그런 뜬소문이 교회 내에 돌아다닐 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들으면서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왜 분한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마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믿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목사님이 변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이 헛소문은 밝혀질 때가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소문만 듣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사님에 대해서 흥분했던 성도들은 한동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소문을 들 때가 있고 또 이 목사님처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라.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차라리 내가 그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를 여러분 다 한 번 이상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에서 그 말을 오해하여 힘들었던 적도 여러분 그런 경험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약이 되는데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게 하셨고 또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은 지혜 중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때 더 값지고 효과적일 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할 말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해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거짓 등인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내가 헐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 소문이나 부정적인 말은 항상 뻥튀기처럼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뻥튀기라는 거 다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거짓말하면 뻥이야 이러죠. 뻥이야 그 뭡니까? 거짓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짓 소문이나 이 부정적인 말은 항상 뻥튀기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당하는 자리에서도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때의 분위기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은 항상 뻥튀기 같은 말이라는 것. 항상 뻥튀기 같은 말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말에 우리가 일일이 해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묵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짓증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짓겠다 말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너희가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꼭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소되어진 그 거짓 증거는 딱 두 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내가 3일에 세우겠다 그랬는데 거짓 증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가 헐고 짓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딱 두 배 늘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소한 그 거짓 증거는 100% 뻥튀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문, 헛소문, 확인되어지지 않는 소문은 우리가 절대로 믿거나 우리가 그걸 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는가?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직접 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전하실 때가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거짓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변명을 안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때를 잘 분별하셨다는 겁니다. 변명해야 될 때, 아니라고 사실을 말해야 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 할 필요가 없을 때 이 때를 예수님은 잘 분별하셨다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할 때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섭게 죄를 책망도 하셨지만 이제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셨을 때에는 어떤 거짓 고소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내가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 우리 많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도 내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안 가더라도 내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말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어도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곧 지혜 중의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전도할 때가 아니라요.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불신자들이 삶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지 않으면요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믿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나보다 얼마나 나은 삶을 사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이 말보다도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쫓아다녀도요 전도 못합니다. 물론 선교지 같은 데는 예외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선교지에 가서 예수 얘기하면은요 그 절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데는 예외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말로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줄 그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말없이 침묵하신 이유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저 그런 분위기에서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설득력이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때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침묵을 짓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이 논쟁이 될 때 차라리 우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고 논쟁하고 다릅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무엇인 말인가? 말다툼이죠. 말다툼이 될 만한 것 같으면 우리는 아예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논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다툼의 특징. 논쟁은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양쪽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쟁의 특징입니다. 우린 절대로 논쟁해서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여기에서 다툼이 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무슨 말입니까? 논쟁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야. 그 논쟁의 결과는 다툼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는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양쪽 모두에게 상처와 나쁜 감정만 남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기미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입을 딱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논하고 논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민주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를 해서 하나의 의견을 찾아냅니다. 결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서로 다른 의견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이 딱 만들어지면 싫든지 좋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는 토론 문화가 아닙니다. 논쟁 문화입니다. 그렇죠? 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 앉았다가도 항상 보면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논쟁으로 끝납니다. 말다툼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인정할까 솔직히 인정하자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는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좋아하는 고집, 의견이 엇갈려서 논쟁으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협조하지 않을 뿐더러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참 이 가슴 아픈 문화입니다. 가슴 아픈 문화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이 민주주의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다툼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끝까지 논쟁을 해서라도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꺾고 이기겠다 하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네 생각을 꺾겠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물을 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단 빨간불을 탁 켜고 덤벼들 때는요, 우리가 입 딱 다물고 피해야 합니다. 논쟁을 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그리고 논쟁을 해서 예수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기를 원해서 말할 때 우리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일단 상대방이 마음을 딱 닫고 빨간불을 켜고 덤벼들 때는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논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남겨주기 때문에, 논쟁의 냄새가 날 때, 말다툼의 냄새가 날 것 같으면 그땐 입을 딱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합니까? 이웃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 이웃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딱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해야 합니다. 100마디, 1000마디를 들어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전해야 될 말, 전해서는 아니 될 말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가을에 타작으로 나는 벼를 가지고 방앗간에 갑니다.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찢죠. 이쪽에다 벼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방아기계가 알아서 벼를 찧은 다음에 쌀이 나올 구멍으로는 쌀을 내보내고, 쌀겨가 나올 구멍으로는 쌀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겨가 나올 구멍으로 왕겨가 나와. 쌀은 밥을 해먹고, 쌀겨는 다지나 닭이나 뭐 돼지 같은 짐승의 사료로 쓰죠. 그리고 왕겨는 시골에서 그 군부를 뗍니다. 그죠? 그때 다 군부를 떼죠. 그런데 어느 날 방앗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버리면 이게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쌀 나올 때 쌀겨가 나오고요. 쌀겨, 왕겨, 쌀은 밥으로 먹고, 쌀겨는 다지나 닭이나 뭐 돼지 같은 짐승의 사료로 쓰죠. 그리고 왕겨는 시골에서 그 군부를 뗍니다. 그죠? 그때 다 군부를 떼죠. 그런데 어느 날 방앗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버리면 이게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쌀 나올 때 쌀겨가 나오고요. 쌀겨, 왕겨, 쌀이 그냥 막 뒤죽박죽 돼갖고 아무데로 막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방앗기계입니다. 고장난 방앗기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장난 방앗기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우리가 다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 쓸데있는 말, 없는 말, 별 다 들어도 우리가 그걸 딱 듣고, 아 이건 쌀 같은 말 내보내고, 아 이건 겨 같은 말 내보내고, 아 이건 필요 없는 말 없애고, 우리가 알아서 그걸 분별해가지고 전할 건 전하고 할 건 하고 그냥 없애버릴 건 없애버리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대로 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과연 이 말이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김은국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영어로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미국에서 뭐 굉장히 큰 신문 아닙니까? 뉴욕타임스에도 아주 좋은 책이라고 극찬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25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12명의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붙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12명 중에서 10명은 죽음을 당합니다. 12명의 목사님 중에서 10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2명만이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달같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10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를 당했고, 저 풀려나온 두 사람의 목사, 저 사람은 베드로처럼 배반자다.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부인하고 살아나왔다 하는 소문이 팍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풀려난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신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 자기 뒤를 따라오는, 보이지는 않지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보고 배반자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다 그렇다 하는 변명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들은 듯 못 들은 듯 목회만 해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12명의 목사님들을 잡아갔던 그 공산당이 잡혔습니다. 공산당이 잡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10명의 목사님들을 자기가 죽인 것은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비굴할 정도로 살려달라고 그냥 애걸복걸 하는 것 때문에 죽였다는 것. 당신들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굴해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많은 고문 때문에 머리와 육체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한 사람은 그냥 풀어주고, 그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목사님, 그분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것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은 풀려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소설 속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12명의 목사님들이 잡혀갔는데 10명은 죽음을 당하고 두 사람은 풀려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10명은 정말 신앙을 지키다 순교를 당했고 저 두 사람은 예수를 베드로처럼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나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목사님에 대한 누명이 벗겨지죠. 몇 년 동안 그 목사님이 참 배반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했을까요? 이 목사님은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한마디도 그게 아니다 하는 말을 안 했을까요? 그 몇 년 동안 그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왜 한마디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명은 순교를 당했고 2명은 배반했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생각을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안 바꾸죠. 안 바꿉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아무 소리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 자기 누명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오해는 풀릴지 모르지만, 그렇죠? 풀릴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10명의 목사님들의 명예와 인격에, 그리고 교회의 덕에, 교회에 무슨 덕이 있겠느냐는 생각. 그것이 아니오, 그 반대요라고 말을 했어. 혹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자기에 대한 오해와 누명은 벗어질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죽어간 10명의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느냐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누명이 벗겨지고 나자 이 신목사님은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 그것보다 더 시골의 조그만 교회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믿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시편 34편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될 때는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백마디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잘 분별.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서는 안 돼.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서야 할 때, 내가 앉아야 될 때,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으로 일할 때가 아니라 몸으로 일할 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입으로 일할 때가 아니라 몸으로 일할 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 침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논쟁은 서로에게 상처와 감정만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에 입을 딱 다무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책임한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그림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조용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말이 없으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고, 미련한 자라도 말이 없으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고, 입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보이느니라. 입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보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될 때,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모든 것 다 듣는다고 해서 다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전해야 될 것인지, 덕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침묵을 다스릴 수 있는 침묵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